하나님께서 이바메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자주 떠올리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들이 기우제를 드렸는데, 어, 그 마을에서 기우제를 드렸다 하면 비가 왔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그 인근에서 사역하던 아주 신실한 선교사님에게까지 전해졌고, 그 선교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그 마을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 마을에서 기우제만 드렸다 하면 비가 올 수가 있나요? 물었더니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립니다. 네, 끝까지 기우제를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참큰 힘과 능력이 될 텐데 그것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은 잊을만 하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상황 가운데 마치 문제집 뒤에 붙어 있는 답지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쉬울 텐데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코가 움푹 파이는 사고를 당하고 인생이 아주 큰 절망 중에 있을 때 처리하기도 하면 코가 낫는 줄 알고 그런 간증을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으니까 문득 그게 생각나서 철야 기도를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텅빈 예배당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철야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는 첫날을 잊지 못합니다. 밤새 기도하겠다는 기세로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기도를 한지 1분, 한 2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다음부터 뭘 어떻게 기도해야겠는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분명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인 것도 알겠고, 무슨 내용이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는 것도 잘 아는데,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는 저를 보며 너무나 막막하고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한 가지 명확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무능한 존재였구나. 여러분, 우리는 여러모로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내 삶을 바꾼 로마서 주제로 로마서 8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이 그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육신에 연약하고 또 죄에도 연약합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과 같이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한 번에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없애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세요. 대신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전반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성령님이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존재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 우리 의 연약함만 확인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도 확인을 했었죠. 성령님, 우리 의 연약함을 한번에 없애지 않으시고, 우리가 연약한 그 죄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소원도 품게 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세밀하게 도우신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26절 중반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몰라서 우왕좌왕 할때 너무 많고 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잘 모르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성령님 그런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시죠? 모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나요? 제가 비서실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상담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자신을 약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으시면 저라도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하는데 한번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죄송한데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이 유기성 목사님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 맞나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과 대화하고 기도 받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네. 누구나 다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명색이 저도 목사인데 아닙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맞습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순간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럴 급도 안 되고 그런 자격도 없지만 유기성 목사님 안에 계신 주님이 제 아내도 계십니다.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성도님안에도 함께 계세요. 여러분, 제가 거짓을 말했나요? 성경이 복음이 정말 말씀하고 계신 진리이지요. 누구나 다 권위 있고 확실한 이의 도움을 받기 원하고, 또 그런 유력한 사람 한 사람만 내가 알아도 믿는 구석이 되지만, 우리는요, 대통령 아니 뭐 존경하는 어른. 아니면 우리를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시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기도함으로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도움이죠. 지난 추석 때 부모님 댁에 내려갔다가 아버지와 둘이 대화하던 중에. 한 20여 년넘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80 평생 여든 중반까지 장로로서 평생을 한 교회를 섬겼던 할아버지이신데 목회를 하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자주 생각이 나고 그리울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30대 후반에 한참 이게 목회할 때. 목회하셨던 그 교회 건물이 너무 낡아서 건축을 해야 될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 에큰 일을 하려니 참 막막하기도 하고 부담도 되죠. 그런데 특별히 곧 그때 할아버지가 큰 힘이 되어 주셨었대요. 그런데 그때는 할아버지 연세가 이미 80인 넘는 때였고 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벽돌 한장 나른 것도 아니었는데 뭐가 그렇게 큰 힘이 되셨을까? 아버지가 건축 문제로 인해 근심이 되고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고민과 근심들을 털어놓았었답니다. 뭐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뭐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고 나눴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할아버지에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들아, 내가 어제 오늘 철회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제오늘 철회했어. 너 걱정하지 마. 아버지 말씀에 할아버지께 뭐 철회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없고, 그냥 아버지니까 나눴던 것일 뿐인데, 아버지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할아버지는 밤을 새서 기도를 해주셨던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도 평생 섬겼던 대전의 교회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도 하고, 인간적인 경험과 판단으로. 훈수를 들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아시 않으시고요 먼저 하나님께 팜을 세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그렇게 그리울 때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오로지 나를 위해 철회하기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런 분이 없다고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가 큰 시험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아니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에도 기도 알림 하나 없을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막막한 인생의 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때도 쉼 없이 지속적으로 실증남이 없이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들아, 딸아. 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위에 기도하고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계신 분이시니까요. 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실은요. 성령께서 그냥 침묵으로, 무미건조하게, 건성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26절, 하반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요. 이 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탄식,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은 감정을 담아 애끓는 마음으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스물한 살에 코를 다쳤을 때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하루는 병원을 갔더니 간호사분이 참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마음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제 병원 전화로 진료 예약을 하면서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치료 잘 해달라 이야기하시면서 몇 번을 되새기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게 아들 대신 내가 아프면 좋겠어요. 아들 대신 내가 좀 아프면 좋겠어요. 라는 거였어요. 그일 있고 며칠 후에 이른 아침에 제가 임기척에 잠결에 잠깐 잠에서 깼는데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어요. 눈물이 있고요. 새벽 기도에 다녀오신 저희 어머니가 코가 다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읍조리며 해타게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잠도 안깬그 짧은 시간 속에 무엇이 제 마음의 강물과 같이 흘러들어온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자녀를 향한 탄식 그 눈물이요 그것이 제 마음을 덮더라고요 저는 그날이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나가고 제가 입을 뒤집어쓰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여러분 자식의 고통과 아픔, 연약함,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 부모의 심정 탄식이죠. 지난 주에 성령께서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신이 보증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찬가지로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연약함과 또 믿음 없음과 또한 그 아픔을 그 탄식으로 끌어안으시고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우리를 결코 포기함이 없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음에도 왜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에 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무너져버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 믿으니까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음을 다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내 인생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하다가 막막한 벽에 가로막혀서 염려와 두려움에 결국 삶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성도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30년 가까이 군복무를 한 군인이었고 곧 진급을 앞두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진급을 하면 군인으로서 참 기뻐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병과 특성상 진급으로 인해 새로운 보직을 맡고 또 새로운 작전을 수행해야 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또 진급자 중에 가장 후임이어서 가장 험지로 가야 될 것에 대한 염려가 그 마음을 꽁꽁 묶고 있더라고요.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 진급하게 해달라고 매달려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새로운 환경 가운데 허우적대다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그렇게 늠름하고 듬직했던 가장이고 즉 동료였는데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동료들에게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너무 연약한 민낯을 다 보여주는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오래 보냈. 서노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그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파묻혀 있을 때 하루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불쑥 한마디를 내뱉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때 마치 뭐 망치로 머리를 한대콱 맞는 것같 했다면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이미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가장 정확하게 인도할 거야. 말씀하셨음에도 청작 본인이 그걸 믿지 않았었더라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 후회가 된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또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중대한 결정 앞에 여러분 그 기로에 서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음의 상심이 큰 일을 겪으셨습니까? 내가 저지른 실수나 실패 때문에 후회가 막심하신가요? 여러분 그 마음에 우울한 대로 상한 심령이 흐르는 대로 그대로 두시면 안됩니다 마음에 닻을 내려야죠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닻을요 그리고 내게 닥친 그 시험을 지금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성령님의 자리로 가져가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분이시니까요. 그 근거가 무엇이죠? 27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아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지금 살피고 계심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지금 살피고 계심을 성령께서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근데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그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세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게, 더 정확하게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성령님의 생각을 아세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 생각을 너무도 확실히 잘 아셔서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를 위해 힘써 기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우심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에 떨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지혜가 무궁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더 능히 넘치도록 더욱 이루실 분이세요. 그러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여러분 내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죠.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의 육신을 괴롭게했던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세 번이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 그 가시를 내버리 그대로 두셨어요. 제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바울은 그 가시가 그 육체의 질병이 자신을 연약하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의 계시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가 교만해질까봐 그 육신의 그 가시를 그대로 두었던 것이에요. 연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서 12장 10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의 기도가 꼭 이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당장 인내 주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그 인내가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 질병이 낫게 주세요. 간과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투병 과정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바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문제, 아니면 사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가 당면한 문제보다 우리 자신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오늘 공교롭게 제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코 다치고 나서 처음에 제가 기도할 수 있었던 최대치는 고작 1, 2분이 전부였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내 사랑하는 주님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년간 기도할수록 하나님도 알아가고 했지만 정작 제 코는 낫지 않았어요. 오히려 코에 더큰 흉터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실망할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코에 흉터를 남기면서까지 하나님 내게 이거를 주기 원하셨구나 확실하게 깨닫는 더 좋은 응답을 받았음을 믿으니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수록 아니, 내가 기도,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날 위해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그 심령이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 조금씩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신뢰의 관계가 쌓여지더라고요. 어느날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항상 틀리고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주님이 항상 오르십니다. 여러분, 내가 겪은 시련과 고난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열리지 않았을 문이 있더라고요. 내게 찾아온 그 아픔과 슬픔이 없었더라면 내가 결코 붙들 수 없었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못 불렀을 찬송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그 어려움 없었더라면 내가 그 어려움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마음이 낮아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안았었겠더라고요 하나님 정말로 오르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이 해석이 되질 않아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을 위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형편이든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이 믿음이 있으면 이기지 못할 시련, 우리가 넘지 못할 산 없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53년 동안 인도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그 아일랜드 태생의 여 선교사님인데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엘리자베스 엘리어시스는 이, 이분 에이미, 에이미 카마이클의 전기에 아주 짧게 그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 고등학생 때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 딸이 겪은 슬픔도 무척이나 컸을 텐데, 그런데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루 아침에 남편을 잃고 홀로 칠 남매를 길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으며 하나님을 원망해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었겠죠.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 그의 처지를 다른 곳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믿음에 둡니다. 그 어머니가 평생 붙들었던 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나음 1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활란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이라 그런데 이 에이미 카마이클이 훗날 어머니의 성경책을 보다가 그 구절 옆에 그 어머니가 깨알같이 적어놓은 한 문장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었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줄곧 이 말씀은 진리였다. 처음부터.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상황이 어느 정도 나아졌을 때부터, 아니요. 처음부터, 혼자 되었을 때, 막막할 때, 문제가 사방을 막고, 사방에 막고 있을 것 같은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돌보심을 내가 안다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믿는다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혹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 있고 700년 지나서 그 약속 정말 이루어 주셨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처음부터 날마다 줄곧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열심으로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정말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부끄러우신가요? 이 연약함이 좀 없어지면 좋으시겠나요? 아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잖아요. 내가 강했다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리가 없죠. 그러니 나의 약함을 감사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생명 걸고 주님 앞으로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쉼없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간구하고 계시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조각이든 내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선명히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놀라우신 성령의 도우심과 탄식하심의 강구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에 충만히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心去。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정기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 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지금 어떤 형편 중에 놓여 계십니까? 혼자라서 외롭고 힘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또 나의 연약함이 너무도 커서 이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을 묻고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강한 우리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데 기도하며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위해 지금 이 시간도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밤에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하십시오. 인생에 하나님 향방을 알수 없어서 연약함 때문에 나홀로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짐을 지고 있어서 하나님 낙담하며 절망하며 하나님 슬퍼하며 우울해하며 하나님 포기하고 있는 내가 있다면 이 밤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 당지하고 계심을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게 하소서 성령님을 붙들게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해 탄식하시고 나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시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쉼없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붙잡게 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과 모든 두려움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리며 나아가네. 놀라우신 내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이 밤에 눈을 여소서 하나님 이 밤에 눈을 여소서 성령님 이 밤에 눌려서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주님 만주십시오 그들의 믿음의 눈 열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결코 혼자가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힘이 하나 없을 때에도 날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주의 선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소서 그주서 손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하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하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일하십시오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십시오 주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일하소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일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위해 간구하시는 성경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십시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일하소서 말씀대로 일하셨어. 말씀대로 일할 수 없었어.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이든 이 밤에 주님이 한 가지 약속을 더 붙들라 하십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지금 내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른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